내가 준비한 거에 딱 알맞는 날씨인 것 같아. 진짜 뭘 준비했어? 우리 의상은 또? 드렌들. 드렌들? 어, 오스트리아 전통 의상. 튀는 색깔을 좋아해서. 오, 빨간색. 전통 의상 이런 거 하면 약간. 오, 이거 딱 생각나. 나는 오늘 약간 중세식 배우. 저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애기들도 많고. 오늘 이걸 입고 어디에 가느냐? 어디 갈까요? 사는 뮤직. 영화 봤어? 응. 나는 그거 있지. 왜 알프스 산맥 같은 그 드넓은 초원에서 도레미소 처음 부를 때. 명장면이지. 오, 난 그거에 제일 기억나. 아, 근데 지금 봐도 막 눈물 나.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널 위해 투어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그냥 다 같이 큰 버스로 볼 수 있는 그런 것과. 아, 사운드 오브 투어가 따로 있나 봐요. 네,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볼 수 있도록. 프라이빗 투어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요. 네. 4시간 기준 1시간당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오. Nice to meet you, I'm Wendy. Nice to meet you, good morning. Nice to meet you. So first, we start to have a look into the Mirabel Garden. Mirabel Garden. Okay. Okay. High on a hill was a lonely goat herd lay. Now it was the voice of the lonely goat herd lay. They're beautiful. Mirabel means nice view. Uh-huh. It's Spanish. Mm-hmm. From here, from the stairs, mm-hmm. stand, it's a nice view. Ah, ready? Very nice. Oh, 진짜 높다. 네. So what? Where is it? Perfect spot. This spot is right here. Right here? Yeah. Right here, and you turn around, you have a nice view. Prince on the bridge of a castle moat. What's the name of the fortress over there? It's called the High Fortress of Salzburg. It's the big castle on top of the mountain to protect the city. 야, 단 한 번도 점령이 된 적이 없어요? 오, 멋있네. 옛날에도 저랬네. 네, 똑같네요, 그죠? Yeah. 그 도레미송에서 애들이 여기 노래 부르면서 돌아다니던. So if you want to, you can step up here and walk alongside, then you feel like the chill. Yay! 영화인데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50년대 때잖아요. 와. 그러니까 저보다 다 연배시죠. You have to have a look at the dwarf's garden. They also shown in the movie. How you solve the problem like Maria? How you catch a cloud and pin it down? 아, 저도 여기서 찍은 사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아, 표정이 너무 예뻐.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아, 얘 할 수 있겠다. 아, 얘 할 수 있겠다. 이거 도전.
저거. 야, 쉽지 않을 텐데. 에이. 아, 되잖아. 귀엽네요. 저거 진짜. 아, 재밌다, 따라하는 거. 아니, 어쩜 저렇게 이쁘지?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잘해? 나라가 이뻐요. 아, 너무 예뻤어요, 여기. 그림이다, 그림. 로코코야. 진짜 예쁘다. 살고 싶다. 저게 지금 호텔로 쓰이고 있다. 맞아, 거지? 맞아. 저기서 묵으면 너무 좋겠다. 문을 딱 열었는데 호수가 탁. 근데 저기 호텔 아니어도 여기 걷는 것만으로 난 너무 좋은데? 맞아. 그때 영화 장면들도 생각나고. 버스 위에서 맞아 맞아. 여기 가기 전에 영화를 한번 다시 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야, 햇빛 들어오니까 여기 짱 좋다. 살고 싶다. 구름이랑 저 산이랑 저 호수에 비쳤던 저 호텔하고 저기 예쁘죠? 하늘이야. 지금 이게 너무 예뻐. 예. 너무 예쁘다 진짜. 그림 속에 한 장면 같다. 아, 너무 좋다. 저기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와!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노래 아닌가? 계속 흘러요? 차를 타면? 네. 그냥 직접 틀어주세요. 맞춰서. 아, 맞춰서. 네. 오. 아, 투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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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짜 너무. 그냥 박수가 나오죠? 진짜 저절로. 그냥 저절로 박수가 나와요. 저런 데 살면 진짜 좋겠다. 아, 이거 꿈에 그리던 장면이야. 진짜. 그림 같아. 신기하죠? 동화 속 같죠? 아,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아. 진짜 자연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 진짜 예쁘다. 나 한국으로 안 돌아갈게. 아니, those are Alps? All the Alps? 알프스 산맥? 다.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비엔나 가자. 알프스 산맥. 몽블랑, 예, 예스. 되게 여자들이 여기 살면 소녀적인, 소녀 감성이 어, 그런 것 같아. 오, 첫 번째 상점. 되게 작다. 진짜.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뜨래. 아, 뜨라고 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딱 이 호수가 딱 펼쳐졌었는데 아. 너무 예뻤어. 똑같잖아. 우리가 마지막 코스 한다 오늘. 이야, 준비 많이 했어. 약간 출출하지 지금? 어, 나 좀 배고파. 그치? 여자들 하면 또 피크닉이잖니. 여자들 하면 그치. 또 지금. 이런 데 와서 돗자리 깔고 먹어볼까? 어, 가자. 지어볼까? 어. 오케이, 먹어보자. 배고파. 과일 좋아해서 많이 사왔네. 먹어볼게. 아름다운 경치 한번 보고 벨라 한번 물고 이런 거 진짜. 아, 이거 포커스 잘 맞췄다. 야, 이거 진짜 달려가야겠다. 오. 어? 달고기야? 약간 대추 같아. 오. 전 배 아니야? 배 맞아요. 그래. 대추 사봤어. 배보다는 대추인데 감기 때문에 이게 배가 맛있네. 그래서 뒤에 있는 호수 색이 진짜 약간 에메랄드 빛이었어요. 이야, 너무 좋아 보여. 대박이다, 진짜.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피크닉을 하고 있을 줄이야. 야, 뭔가 합성 같다, 느낌이. 그죠? 그지? 네. 약간 그 크런키 베개다. 갖고
했던 그 장면이. 맞아, 인정한다. 이 풍경을 보면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살고 싶다, 여기 진짜. 아, 대박이다. 약간 진짜 가고 싶어. 아, 근데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노래를 잘할 것 같아, 왠지. 저런 공기 마시고 저런 그죠? 곳에서 놀면 노래를 잘할 것 같아. 너가 준비해줘서 너무 고마워. 도레미송 있잖아. 응.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때? 그래,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도에 관련된 단어. 아, 슬기가 꼭 이런 걸 하네. 살기 좋은 나라,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레는 우리가 왔어요? 그래, 이 아름다운 도시에 레드벨벳이 왔다. 미는 아름다울 미. 어, 괜찮은데? 미는 아름다울 미. 아, 다시 또 얼굴 가리네요, 두 분. 얼굴 가려요. 너 언제 불렀어, 이거? 녹음까지. 다는 예쁜 바람 하늘 속눈 꽃향기 솔솔 나는 콧노래라나 씨는 시작할게요 우리의 배들들이 지금 여기는 게트라이드 거리야. 아, 진짜 예쁘다. 들어오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어. 특히 지금 이거 간판. 간판들이 여기가 되게 오래됐어. 아. 적어도 한 200년. 200년? 200년? 어, 200년. 아. 진짜? 어. 올된 거 한 3, 400? 그렇죠. 모든 간판이 그 딱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간판이 한 개도 없어요. 400년 됐대잖아. 저기 거리에 모차르트 생가도 있다고.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서 모두 사진을 다 찍어와요. 오. 간판 사진을 다 찍어와서 그걸로 공부하시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림으로 돼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우리 한국은 글자로 싹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글을 잘 못 읽었어가지고 이렇게 알기 보기 쉽게 이렇게 아, 이건 신발 가게다. 이거는 저런 옷 가게다 이런 식으로. 아, 흠집만 가게. 아, 글자 대신에 그림으로.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을 것 같은. 야, 저 너무 예쁘다. 네. 진짜 뭔가 크리스마스 같아. 그치? 야, 여기 크리스마스 때 오면 장난 아닐 것 같아. 너무 예쁠 것 같아. 그 슬기야, 배고프지 않니? 나 너무 배고파. 소세지가 있는데 어. 그 유명한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볼래.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소세지 먹으러 들어가볼까요? 소세지 먹으러 들어가볼까요? 이 여기야! 여기야? 어. 오, 되게 뜬금없는 데 있다. 그치? 저기가 맛집이에요? 저기 핫도그. 네. 오, 찾기 어렵다. 너무 틈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골목에 갑자기 이렇게. 와, 줄 봐. 아, 무조건 맛있어. 아, 무조건 진짜, 맛있어. 진짜 아, 저 빵 진짜. 여기 한 그. 짠. 빵이 봤을 땐 바게트 같아서. 어, 그 딱딱할 줄 알았어. 되게 질길 줄 알았어. 나는 딱딱해서 이빨 아플 줄 알았어, 솔직히. 되게 질길 줄 알았어. 야, 이게 그냥 부드러워. 이게 부스러져. 뭐야? 부스러기? 약간 정말 부드러운 비스켓. 겉에가 비스켓이랑 빵. 부드러워, 엄청. 응. 따뜻하고. 아, 맛있겠다. 근데 진짜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맛있어. 엄청 커. 사람도 나눠 먹어. 야, 그동안 못 먹은 거 저희가 다 먹고 왔네요. 근데 이 소세지 맛도 그냥 소세지가 아니라 약간 매콤한 맛이 있고. 이게 매콤한 게 가루 때문인가? 가루 때문 같은데? 강황가루예요? 근데 나는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소세지 두 개인가? 무게 중인가? 감동받았잖아.
아니 소세지가 두 개 들어있는 게 너무 감동이야. 진짜 감동이야.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아니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분들 아시는 것 같아. 소세지 두 개 줬다고 저렇게 좋아할 일이야. 와. 진짜 좋아해. 속성 뭐야? 어. 안 먹었지? 근데 외국에는. 와. 진짜 잘 먹어. 귀여워. 되게 적당한 페이스로 계속 먹어. 전문용어로 소리가 없이 강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되게 얼마나 맛있으면 지금. 진짜 빨리 먹는다. 마지막 한 입 진짜 완전 맛있게 먹으려고. 완전 맛있게 먹으려고. 잘 먹었다.